안녕하십니까. 모터브레인즈 기술대표 김강수입니다. 오늘 차량은 김해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차량은 카렌스 2011년식 그리고 키로수는 22만 7천 키로. 이 차량은 이 목사님이 차에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여러 가지를 많이 타셨어요. 학기관 안에 다른 제품, 옛날 제품으로 해서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었고요. 오늘 탈거를 하고 저희 제품 이제 탄피 하나 들어갔고, 그리고 고스트 알파 흡기 10장, 엔진 커버에 7장하고 흡기관 쪽에 3장 그렇게 붙어 있고, 라파 플러스 1 5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10장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 몰아보셨는데 지금 퇴근 시간이라서 저녁 시간 5시 정도, 6시 반이라서 지금 테스트 중에는 잠깐 이제 했고요. 지금 타보시니까 지금 바뀐 게, 기존에 바뀐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목사님? 일단은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은 듭니다. 예. 그 가벼워진 느낌이 이제 조금, 그전보다는 조금 더 미끄러지는 느낌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악셀 밟을 때의 그 밟는 그 무게감이 조금 줄었다. 네,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제가 그때 테스트 처음에 했을 때는 차가 되게 무겁게 나갔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하고 뭐 몇 가지가 저는 바뀐 게 좀 보였어요, 느낀 게. 근데 네. 이제 요 체험하시고 느끼시는 건 이제 목사님이 느끼시는 거니까. 네. 그건 나중에 이제 차후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확 바뀌는 게 한 50% 60% 정도는 확 바뀌고요. 나머지는 ECU가 인식하면서 점차점차 바뀌거든요. 그리고 네. 고속주행을 한번 해주시면 제일 좋은 게, 해주시고 나면 차 또 틀려져요. 네, 고속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많이 보셔가지고, 네, 뭐 다른 거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 나눌 때도 보니까 네. 많이 아시더라고. 옛날에 뭐 다른 업체하고 저희하고 뭐 문제 있었던 거 다 아시고, 이 업계 쪽에 많이 아시고 계셔가지고, 네, 더 이상 뭐 할,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이 이 배기관이 많이 꺾여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일단은 효과가 조금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제 느낌에는 그 정도면은 좀 더 치고 나가야 된다는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일단 제가 느낀 거고, 목사님이 느끼시는 건 또 틀리시니까는 나중에 운행해 보시고 꼭 전화 한 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